임무 때문에 외부에 나가 있는 군단장들을 빼면 모두 온 건가? 그럼 회의를 시작하지. 위대한 그분, 검은 마법사님의 일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겠지. 그분이 안 본다고 게으름을 부릴 수 없지 않나. 그러고 보니 흥미로운 정보를 입수했다고 들었는데, 저항군이라 오합지졸 패잔병들이 모여 뭘 하겠다고. 사람들은 그들을 영웅이라고 부른다지. 우습기 짝이 없도다. 난 기대되는데. 마지막 파락이라는 거잖아. 얼마나 열심히 반항할지 궁금해. 에레브 점령전도 맥빠졌잖아. 한절한 녀석을 없애는 건 너무 쉬워서 시시했다고. 그 전투가 쉬웠던 건 검은 마법사님의 권능 덕분이지 네 능력은 아니었을 텐데, 우르카. 건방진 말은 삼가거라. 하지만 난 할 일도 없었단 말이야. 수은은 쓸데없이 성실하니까 안 해도 될 일까지 사서 하는 것뿐이야. 안 그래도 나도 이제 수우한테 가려고 했어. 하여간에 군단장들은 다들 너무 딱딱해. 재미없어. 회의는? 이런. 오루카가 떠들면 회의가 영 진행이 안 된다니까. 영웅들의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던가. 영웅이라. 뭐, 그들도 고매한 분이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. 시간의 여신도 제압한 자가 그깟 영웅들이 대수겠는가? 안 그런가? 이런 이런, 겸손하기도 하셔라. 어쨌든 그 공으로 그분께 인정받지 않았나. 그에 비해 내가 먼저 신전에서 펼쳤던 수많은 뒷공작들은 너무 소소해서 부끄러울 따름이군. 둘 다 그만하지. 왜? 재밌어지는데. 계속해봐, 카이럼. 난 그저 우리 군단 최고의 공로자를 칭송하고 있는 것뿐이란네. 아카이럼, 신전 점령을 마지막으로 곧 모든 것이 끝난다. 그런 의미에서 시간의 여신을 묶어둔 공은 절대적이지. 그리고 네가 여신의 눈을 가린 것은 이미 보상받지 않았나. 뭘 더 바라는 거지, 아카이럼? 내가 바라긴 뭘 바란다고. 자, 그럼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회의를 계속하자. 하잘 것 없는 영웅들 얘기는 됐고, 다른 저항 세력들은 어떻게 되었나? 명령대로 모두 파괴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. 오, 그렇군. 근데 말이야, 검은 마법사님께서는 왜 갑자기 계획을 바꾸신 걸까? 원래는 신전 점령까지 아니었나? 뭐 상관은 없지만 다 파괴해버리면 가지고 놀 것도 없어지잖아. 아하, 그러고 보니 자네는 여신과의 전투로 피로할 것 같아 명령을 전하지 않았지. 어떤 명령이냐고? 간단하네. 위대한 그분께서 이제 모든 전쟁의 종결을 원하시더군. 지지부진하게 저항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받들어 자네 왜 군단장들이 나선 거지? 리플에는 불안 폭이 나무 한 그루 남기지 않고 소멸시켰더군. 그래, 드래곤이란 종은 이제 정말 면 남지 않았겠군.
어디까지냐니? 글쎄, 그분의 명을 그리 허술하게 처리했겠나? 완전한 파괴를 명받았다면 당연히 모조리 없애버렸겠지.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나?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라도 있나? 이런, 자네가 검은 마법사님의 총애를 받는다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건 아니라네.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? 지금 떠난다면 명령 불복종이라네. 들은 척도 않는군. 하긴 가족들이 그곳에 있다던가. 행운을 빌지.